자, 여기 레이 몇 년식이죠? 16년식. 16년식. 레이 터보. 레이 터보. 가솔린 터보. 네. 자, 이 차량은 이미 저희 제품 많이 장착하신 고객이고요. 사실은 타는데 문제 없이 그리고 좀 만족하고 타시다 보니까 저희 피니시 모터 그 유튜브를 이제 잘 일상이 바쁘다 보니 잘 못 보게 돼서 탄 포인트 탄피가 나온 것도 몰랐고 그래서 통화하던 와중에 이런 게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또 오늘 성남에서 또 기존 고객분이십니다. 우리 하나 탄피 스로틀에 하나 정도만 추가했고요. 자, 한번 타보시자고요. 저 에코 모드가 원래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. 에코 모드가 누르고 타는 거예요. 아니 이거는 그냥 그냥 나오는 거죠. 상관없는 거죠. 예.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속증강기 탄 R 타입이든 D 타입이든 하셨던 고객분들이 추가로 장착을 할 수 있는 탄 포인트 탄피를 개발을 했는데 그 R 타입이든 D 타입이든 들어가 있는 데다가 추가로 두세 개씩 뭐 이렇게 넣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제품을 개발한 거거든요. 지금 아마 타는 게 좀 어떤지 여쭤봐도 되나요? 벌써부터 지금 틀리죠. 틀리죠?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고 나가는 게 그죠? 전해랑 지금 황속 중인데 지금 그냥 계속 덤이는데요. 경차가 사실은 경차 무조건 해야 돼요. 우리 제품.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우리 만난 지 네. 얼마나 됐죠? 꽤 됐죠, 벌써. 2년 넘었죠. 그죠? 그러면서 잘 타셨기 때문에 우리 탄피 나오는 것도 몰랐지만 뭐 차 이런 거 문제점이 있어서 저랑 통화하다가 사장님 저희 탄 포인트 나온 거 유튜브 보셨어요? 우리 사장님이 뭐 나온 거 또 있어요? 하고 통화했잖아요. 그죠? 한편 네. 찾아보고 바로 왔어요. 아 그러셨구나. 일단은 스타트도 그렇고 힘쓰는 것도 그렇고 아 지금 뭐 엑셀 뛰자마자 차가 막 나가려고 그러잖아요. 네, 지금 엑셀 밟지도 않았어요. 네 맞아요. 그거예요. 이게 차가 맛을 본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. 기존에 것도 너무 만족스럽게 지금 잘 타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에어컨 켜고 이제 네. 갈 때 이제 뭔가 살짝씩 약간 만족스럽지가 못하는 약간씩 부족한 2% 부족한 때랑 네 그렇죠 때랑 네.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틀리니까 그렇죠 약간씩 이제 부족했는데 지금 에어컨 켜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 둘이 탔고 네 둘이 타고 전에보다 에어컨 끄고 갈 때보다 지금 훨씬 잘 나요 그죠 맞아요 이거예요 여기 이에서 유턴할게요 기존 고객분들은 원래 테스트 주행을 좀 안 하고 아니까 그냥 제가 타보고 전화 드릴게요 하고 다 가시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좀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레이 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관심이 더 많으실 테니까 엑셀 뛰세요 여기서 유턴할게요 계속 밀잖아요 여기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잘 나가네요 진짜 잘 나가네요 예, 여기서 유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 출시되기 전에 탄포인트 출시되기 전에 기존에 우리 제품들을 테스트하는 것들을 다 할 때도 우리 차에 한 것도 다 뗐다가 하나씩 제대로 다 또 체크하고 또 다른 우리 이제 베스트 고객분들이 나오자마자 연락 달라는 분들을 다 해서 테스트했을 때 야 이거 유턴하시면 돼요 만족도 되게 좋아지고 차도 그만큼 또 좋아지니까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사장님만 잘 느끼고 타시면 돼요 더 이상 변할 건 없어요. 네, 가속도 빨리 될 거예요. 쓸 때도 이렇게 약간 에어컨 키면은 네. 덜덜덜 살짝 이런 게 조금 있는데. 네네. 지금 그것도 없네요. 정말 요번에 제품을 또 우리 신중하게 정말 만들었고요.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좀 한 4년 동안 만 4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금액적인 부담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. 신중을 기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제품 그만큼 효과 있으니까 레이 가솔린 터보 타시는 고객님들 이 영상을 많이 참고하시고요. 한번 타보시면 제가 좀 말이 많은데 고객분이 이제 원래 말씀이 좀 없으신데 일부러 좀 홍보 좀 하려고 영상 좀 찍자고 했습니다. 그죠? 전 거짓말 안 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진짜 좋은데 이거? 진짜 좋아요. 이거 차가 지금 차가 또 확 틀려졌네. 네, 300개 선착순 그 해가지고 원래 기존에 15만 원짜리를 갖다가 정상가를 갖다 그 10만 원을 해드린 거거든요. 네. 솔직히 우리 거 제품 안 달려 있는 차도요. 흡기간에 가솔린 차 하나만 해도 차 틀려지는 거 알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. 그러니까 부담 없이 전화 주십시오. 저희 얼마든지 해보시고 모르겠다면 50일 이내 전액 환불해드리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 좀 더 안타까운 건 가솔린 차.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진짜 흡기 하나만 넣어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차가 가볍게 잘 나간다는 걸. 제가 일부러 영상 찍으면서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진짜 잘 받아요. 아, 틀려요. 가속되는 게 지금
가속발이 상당히 좋아요. 살짝 밟았는데. 예. 치고 나가는 게 재밌죠. 예. 제가 말씀드리기 잘했죠. 엄마 오시라고. 믿고 왔죠 당연히. 감사합니다. 기존에 있게 너무 좋았어서. 그렇죠, 그렇죠. 기존에 거에 또 이제 얹어지면 네. 이제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한 편만 보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바로 왔죠. 아유, 감사합니다. 지금 기존 고객분들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야 되나 뭐 하나 하지만 장사꾼으로 또 오해받고 싶지 않습니다. 유튜브 보시고 추가 장착하시게 되면 가장 효과 보게끔 마음든 제품이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예약 잡아주시고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또 짧은 거리가 아닌데 먼 걸음 해줘서 감사하고요. 잘 타보시고 네. 또 전화 한번 주세요. 어우, 너무 잘 나가는데 지금. 야, 이거 진짜 기가 막힌데. 아, 이거 진짜 제가 느끼는 거예요. 경차가 이런 승차감이 나오고 이렇게 가속발이 좋게 나갈 수 없거든요. 유턴하시면 돼요. 기가 막힌데 지금. 진짜 기가 막혀요. 이거 우리 놀랐어요. 진짜 이 제품 만들고 또 하면서도. 근데 이 경기가 어렵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뭐 하여튼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좀 다세요를 못 하고 있는 건데 닮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. 닮은 게 나을 것 같은데. 그럴까? 또 틀리죠. 네. 확실히 확 좋아지는데 이게 확 좋아지죠. 우리는 장착하고요 놀래가지고요 솔직히 저희 소리 질렀어요. 또 야 또 기가 막힌 제품 우리 만들어냈다 하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달고 우리가 타면서 와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. 소비자분이 장착하고 직접 타봐야지 아는 부분이니까. 네. 뭐 진동소음도 이것도 기가 막힌데 이거 뭐 LPG 창가랑보다 더 조용한데 지금 차도 이제 조용해지고 에어컨 네. 키고 할 테니까 덜덜거리는 게 확 힘이 딸려서 덜덜거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못 느끼시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아 이거 지금 나가는 게 틀려요. 야 이거 안타깝네. 이거 영상으로 이걸 이런 걸 다 담지 못해서 전에 달아도 후회 안 할 것 같은데 이거는. 아 그럼요. 아까 말씀드린 기존 고객분들이 바빠서 못 봐서 그렇지 네. 이거 추가로 한두 개만 더 달아도 차 틀려지는 걸 바로 느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강추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전화드려서 다세요 할 수 없는 부분이니 보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사셔도 됩니다. 바로 갈 것 같은데요. 어우 기가 막히게 먹었는데 이 차. 네 들어가셔야 돼요. 오호 저기로 돌아서세요. 유턴하시면 그래도 결제는 하고 가셔야 되니까. 네 그래도 됩니다. 하여튼 타보시고 전화 한 번 더 주십시오. 네 알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.